안녕하세요. 플랜토피아 들꽃입니다. 가을이 아주 쑥 깊어지고 있죠? 제라늄들도 점점점 예쁘게 회복하고 있고요. 겨울을 누리게 해줄 사랑초도 꽃이 하나둘씩 피고 있어요. 우리 꽃순이들 다음 시즌을 위해서 이제 봄을 위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화사한 봄을 맞이하게 해줄 목마가렛을 정리해보았어요. 목마가렛은 풍성하게도 외목대로도 여러가지 수형을 만들 수 있고 꽃이 굉장히 다양하고 예쁘게 오래 피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시면 봄에 굉장히 예쁜 꽃 구경을 할 수 있는 목마가렛인데요. 그러려면 미리미리 관리를 잘 해줘야겠죠. 이 목마가렛이 은근 과습, 물을 좋아하는데도 과습이 많이 오고요. 또 햇빛을 굉장히 좋아해요. 꽃순이들이 원래 이 해바라기잖아요. 그래서 햇빛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또 통풍이 잘 되지 않으면 하엽이 굉장히 많이 지고 여름에 또 취약하고 약간 제라늄이랑 비슷한 부분도 굉장히 많은 식물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 집 목마가렛들을 다 집합시켜 봤거든요. 미리 분갈이 해둔 아이들도 있는데 아직 그늘 자리에 있어서인지 살짝 옷자람이 보이고 있어서 수형 정리도 해주고 아직 분갈이 못한 애들은 또 같이 분갈이도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먼저 보여드리는 목마가렛은 수형 정리가 필요한 목마가렛이에요. 이미 분갈이를 해둔 상태라서 새순이 연두빛으로 송송 올라오고 있는데 햇빛을 굉장히 좋아하는 식물인데 분갈이하고 나서 그늘에서 요양을 한참 시켰더니 줄기들이 조금 우쭐한 상태예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우선 이 목마가렛 머리통 속을 보시면 마른 잎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이 마른 잎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지만 그냥 놔두시면 통풍에 방해가 되거든요. 그러면 또 머리통 속에 곰팡이병이 생기기도 하고 또 진드물이 꼬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보일 때마다 수시로 정리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이 목대 짧은 목마가렛은 이 정도 손질해주면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됐고요. 지금부터 문제아 목마가렛이에요. 목대가 굉장히 예쁘죠. 제가 열심히 만들어낸 예쁜 외목대 목마가렛인데요. 아, 잘 자랐지만 이 머리통이 낭창낭창하고 안 예쁘게 자랐어요. 줄기가 굉장히 우짜라서 매가리가 없죠. 그래서 짱짱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방법이 가지치기밖에 없어요. 가지치기를 해서 비어있는 가지들이 새순이 돋게 해주고 그리고 그 새순들이 또 빡빡하게 짱짱하게 머리통을 다시 만들 수 있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가지치기도 필요하고 가지치기 이후에 물관리도 잘해야 되고 물관리를 잘하면서 또 햇빛 좋은 자리 양분을 좀 많이 받을 수 있게 햇빛 좋은 자리를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강전정을 합니다. 싹둑싹둑 이렇게 잘라주어야 아래까지부터 빈 곳 없이 예쁘게 채워지는데 자르는 게 무섭다고 끝에만 조금 자르잖아요. 그러면 늘어진 상태에서 끝에가 잘리기 때문에 예쁜 수형으로 절대 바뀌지 않아요. 강전정이 정말 무섭고 두렵다면 잎이 있는 줄기를 한두 줄기 남겨주고 자른 부분에서 새순이 돋으면 그 줄기를 다시 잘라주는 순서를 좀 만들어서 진행을 해보시면 좋고요. 이런 강전정은 제라늄 뿐만 아니라 모든 식물에 다 통용이 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꼭 조금씩 조금씩 과감한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앞모습은 풍성해 보였지만 이렇게 속줄기가 아주 휑하게 비어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는 필요한 게 바로 네, 자를 수밖에 없어요. 잘라야 이 아랫부분이 다 채워지거든요.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서 더 많은 잎을 더 풍성하게 채울 수 있어야 예쁜 모습의 목마가렛이 되고 또 머리통도 동그래지고 또 꽃도 많이 피고요. 겨순도 많아지고 조금 힘드시더라도 이런 과정을 한번 거쳐야 예쁜 목마가렛으로 탄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분갈이할 목마가렛들이에요. 이미 예쁘게 가지치기가 되어 있거나 산모기들인데요. 복슬복슬 머리통 너무 예쁘죠? 목마가렛은 물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또 뿌리 발달이 굉장히 어마무시하게 좋아요. 보시면 얘도 제가 분갈이 타이밍을 빨리빨리 해줘야 되는데 못해줬더니 벌써 물구멍으로 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굉장히 뿌리가 많아요. 그래서 분갈이할 때는 뿌리 정리도 조금 해주셔야 되고 우선은 분갈이 전에 마른 잎 조금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엎어서 분갈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목마가렛은 상토만으로도 아주 충분한 분갈이를 할수 있는데요. 저는 훈탄 그리고 뿌리파리 방지할 수 있는 코니도 잎재만 조금 섞어서 흙을 준비했고요. 엎어보시면 겉보기에도 뿌리가 많을 거라 짐작을 하셨겠지만 아주 아주 많아요, 뿌리가. 위아래 조금 조물조물 주물러서 풀어서 정리해주고요. 이렇게 실해진 뿌리를 주물주물주물 이렇게 풀어낼 때전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잘큰것 같아서. 우리 잘큰 뿌리 담아야 되니까 사이즈 한두 개 정도 키워서 분갈이해 주시면 되세요. 아유, 산모기들 분갈이야 껌이죠? 바로바로 담아볼게요. 짧은 외목대들이라서 목대 살릴 수 있게 예쁘게 예쁘게 목대 빼서 담았는데요. 화분마다 그득한 뿌리들이 어마어마했어요. 흙은 뿌리 위아래로 살짝만 정리하시거나 그대로 연탄가리로 사이즈 업해서 담아주시면 되세요. 목마가렛은 뿌리가 금세 차는 식물이라서 초반에 물 주기만 조금 주의하시면 큰 화분에 담았을 때도 걱정 없이 잘 자라주는 식물이에요. 좁은 화분에서 꺼내서 사이즈 업해서 분갈이 해두니 보기에도 훨씬 안정적이고 예쁘네요. 강전정을 하거나 분갈이한 이 목마가렛들은 물 주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물타임을 놓쳐서 잎이 말라 죽거나 물타임을 너무 짧게 잡아서 과습으로 죽거나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강전정한 목마가렛들은 화분이 다 마른 후에 목만 축이도록 조금씩 물을 주시고 새순이 돋는 걸 보시면서 물 주기 텀을 줄여주셔야 되고요. 또 잎이 소복한 목마가렛들은 잎에서 힘이 좀 빠지면 그랬을 때 물고픈 티를 내거든요. 그때 물을 흠뻑 주시면 되세요. 가지치기도 분갈이도 마쳤으니 이제 화려하게 꽃잔치할 봄을 기다려 보면 될까요? 예쁘게 수영 잡힌 몸매에 꽃이 피면 더더더더 더만 배쯤 예쁜 거 다들 아시죠? 제가 꽃보다 수영이 먼저인 이유예요. 오늘 외목대 목마가렛 수영 정리, 분갈이 흙, 물주기까지 꼼꼼히 정리해 봤는데요. 오늘도 여러분께 유익한 영상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다음 주에 또 재밌는 식물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